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자연주의 정신의학을 표방하고 자연주의적인 치료법으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갈 채널인데요. 오늘도 역시 자폐와 관계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한동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야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질환, ADHD나 아니면 적대적 반항장애, 우울증, 강박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갈 예정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면 열심히 해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자폐 치료하는 부모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는 특별한 강의라기보다 조언이라는 이름을 택했어요. 제가 만나는 환자, 보호자들, 자폐 아동을 갖다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꼭 해드리는 조언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는 자폐 치료에 성공하려면 꼭 지켜야 할 치료 규칙 세 가지. 이세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면서도 실은 제가 치료를 하면서 지켜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치료를 이해하시는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명심해야 돼요. 자폐를 치료하려면 꼭 구성 요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치료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 꼭 지켜야 될 치료 규칙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언이에요. 첫 번째 조언. 부모와 치료사가 동일한 치료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걸로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해놨어요. 동상이몽의 부모와 치료사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자신이 꿈꾸는 거, 어떤 정도로 아이가 호전되길 바라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면, 대부분 정상 발달을 꿈꾸고서 치료를 해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호전되길 바란다든지 아니면 좀 나아져서 일반 아동과 함께 정상적으로 학교 가길 바란다든지 하는 이 정도 자신한테 마음속에 목표 수단이 있어요. 그걸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만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범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생활을 하기를 얘기한다든지 공부는 뭐 못해도 돼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목표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조금 나은 자폐가 되길 원해요 이러면서 치료 시작하는 분들 없어요. 엄청난 노력을 한대.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치료사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를 갖다가 정상 발달을 시킨다든지 정상화로 일반 학교를 가는 걸 목표로 치료하는 분들 없습니다. 제가 봐선 거의 없어요. 있진 않아요. 약간의 호전만을 목표로 하는 치료사들이라고 적혀놨네요. 그러니까 기능의 약간의 개선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해요. 이분들 마음속에는 대부분의 치료사들 마음에는 얘네들은 자폐란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치료가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아동이 될수 없어. 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건 불가능해. 그냥 얘는 자폐야, 자폐야, 자폐야. 이런 게 아예 깔아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치료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하신다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목표하고 치료사들이 생각하는 목표하고 전혀 달라요. 달라요. 이게 엄격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목표가 정상으로 되는 걸 목표로 치료하지 않는 치료사들한테서 열심히 1년, 2년, 3년, 4년 치료했는데 얘가 정상으로 뿅 하고 될까요? 예? 치료사가 그만큼의 노력을 할까요?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부모님, 지금 솔직한 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뭐냐, 솔직한 목표치를 공유해라. 예?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치료사들하고. 엄마가 목표를 하는 게 내면에 물어보세요. 특수학교, 장애 특수학교를 가게 가는 게 실제로 현실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통합반을 갔다가 가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일반학교 가서 아이가 수업하는 게 목표인지,
무엇이 목표인지를 갖다가 부모님 스스로 좀 명확히 해보시라고. 예? 그리고 치료사가 생각하는 현실적 목표를 갖다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치료사 이야기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고 목표를 수정하셔야겠죠. 목표를 수정하고. 아니고 치료사 의견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된다면 현장, 치료 현장을 수정하셔야죠. 동상이몽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 좋은 결과를 갖다 낼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이제 목표, 솔직한 목표치를 공유해서 치료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노력해서 부모님이 일반 학교 통합반에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오케이. 우리 같이 목표를 갖다 공유했다면 아니면 일반 학교까지 가게 해서 정상아동과 생활하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 점에 확인해야 될 거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돼요. 무슨 얘기면 그냥 치료사께서 내가 할게 공헌할 수도 있는 거거든. 허황된 이야기를 공약을 막 남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목표치를 달성해 본 치료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이론적인 목표인지 현실적인 목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꼭 확인하셔서 동상이몽 상태를 갖다 없애야 돼요.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상태를 분명히 하고 치료사도 같은 목표를 갖다 공유하게 하고 그래서 전심을 힘을 다해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치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중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는 거죠. 그냥 세월이 가면 좋아질 거야. 치료사는 치료하고 나는 그냥 돈 대주고. 이런 걸로는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던 우수한 부모들이 치료사와 동상이몽을 하면서 2년, 3년, 4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부모님한테 어떤 상태를 치료해서 바라는지를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태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못 해요. 예?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치료를 갖다가 계속해가는 거는 저한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모가 치료사가 되고 전문가는 코칭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발상이에요. 제가 그 이제 자폐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이제 계속 연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한번 1회 편만 연재하고 아직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방송될 자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한번 다 보시면 일련의 공통성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뭔가 하고 계속 보니까 뭐냐면 부모님들이 온전하게 자기 힘으로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의탁하거나 맡겨버리고 부모하고 분리된 치료를 갖다 계속하는 분들이 아니라 부모가 끼고 앉아서 올인한 사람들이 대체로 치료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거기 어떤 로직이 있는 거예요. 예? 즉 뭐냐 부모가 치료사가 되고 전문가들은 부모가 치료하는 과정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과정이에요. 서포터로서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문가가 치료사는 스페셜리스트로 부모가 치료하는 걸 서포팅하기 위해서 코칭하는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애를 데리고 테라피스트로 직접 뭘 하는 것보다는 그건 일부고 많은 부분들이 부모가 장시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폐를 이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공통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자폐 아동의 사회성 습득 규칙을 알아야 한다. 제가 꼭 말씀드려요. 사회성 발달의 중고 집단을 외부에서 찾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성을 발달시킬 때는 책을 보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 중고 집단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흉내내기 하고 배워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고 집단을 어디서 찾냐가 중요한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중고 집단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서 부모도 엉망이고 아빠도 엉망이고 가정 내 뭐 폭력이 횡행하고 이런 도저히 사회성을 기를 수 없는 이상한 가족 공간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은 가족 밖에서 중고 집단을 찾아요. 예? 친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집안이라든지 어떤 중고 집단을 보고 배우고 간접 경험을 하고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성을 습득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갖고 오히려 정상적인 가족 그 사회생활을 갖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즉 엉망진창인 집안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도 해요. 드물긴 하지만 예? 이게 사회성 발달의 중고 집단을 가족 외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사회적 중고 집단을 마련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아빠와 엄마와 나누는 이 상호작용이 거기서 중고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사회성을 발달시킨 정도를 가지고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즉 외부에서 중고 집단을 못 찾고 가정 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부모와 나누는 사회성 수준이 외부로 나가면 절반 정도의 능력으로 감소한다. 제가 맨날 쉽게 얘기할 때 이래요. 엄마하고 눈 맞춤 100만큼 하면 밖에 나가면 50만큼 해요. 엄마하고 나누는 공감 능력이 100 정도 하면 밖에 나가면 겨우 50 정도 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하고 150, 200, 20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부모님하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겨우 100만큼 해요. 예? 다른 애들 같이 내가 대충 해줘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 내에서 사회성을 완성시켜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것.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로직이에요. 다른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유, 어디에 위탁교육시키고 밖에 막 싸돌아다니게 냅두더니, 어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하고 올바른 사회생활 하더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고요,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사회성을 습득하는 능력, 원천적 능력이 취약하게 타고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 어머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습득할 때만이 제대로 된 사회성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부모님들이, 특히나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아이가 자폐야? 발달장애야? 이제 치료를 해야 돼. 그럼 무슨 프로그램을 살까? 몇 개를 시키지? 일주일에 감통은 몇 개나 할까? 일주일에 언어는 몇 개나 할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이거, 저거, 저거, 이거. 돈이 부족해. 돈 많이 벌어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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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쇼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꽉꽉꽉 채워넣어서 하루 종일 감통 선생 대여섯 명, 하루 종일 언어 치료 대여섯 명, 놀이 치료 심리 놀이 이렇게 해서 돌려 막기로 하루 종일 돌리면 애가 치료가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대부분 치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의미방어전으로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아동들에게 학습시키는 거나 놀이시키는 거나 치료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백화점 쇼핑하듯이 치료 쇼핑한다는 생각은 이런 해결이 안 돼요. 부모와 즐거운 사회적 경험이 만들어질 때 치료가 촉진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부모는 내가 치료사가 될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언제까지 맡겨갈 거야? 언제까지 맡겨갈 거야? 맡기는 방식으로 치료도 안 되지만, 치료도 보세요. 장기적 계획을 생각하면 2년, 3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3년이 뭐야? 사실 완성하려면 5년 정도까지도 생각해야 되거든. 어린애 데리고. 5년 동안 센터를 계속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기본적인 치료 과정만 좀 도움을 받고, 내가 치료사로서 능력을 갖다 키워내서, 내 손으로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합법식적인 거고, 자폐치료에 성공한 부모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쇼핑을 해야 될게 아니라 엄마를 치료사로 육성해주는 프로그램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자, 부모가 제대로 된 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교육하는 치료사가 제대로 된 치료사예요. 자폐치료사에서는. 내가 스킬이 좋아. 내가 잘해. 난 정말 좋은 치료사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그 사람 돈 벌고 끝나는 거예요. 예? 이 선생은 엄마를 코칭을 엄청나게 잘해줘. 엄마가 하는 걸 갖다 정말 악착같이 엄마의 능력을 키워줘.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플로어 타임을 갖다가
강조하고 플로어 타임만이 자폐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다른 치료는 다 허구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플로어 타임이 바로 이러한 치료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치료법이에요. 그 외에 뭐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어떤 치료건 엄마가 생각하면 자신이 직접 실행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실행하게 돼요. 꼭 플로어 타임이 아니라도 가능해요. 만약에 ABA를 갖다가 하고 싶다? 저는 치료사가 하는 거하고 엄마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한테 애정 있게 대하는 훈련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예? 엄마가 대하는 애정과 헌신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폐 치료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조언은 면역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이게 무슨 언어 치료 감통하고 끝, 언어 치료하고 감통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고.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80, 90%가 대체 의학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한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성과를 내는 부모들은 알게 모르게 다 생의학하고 연결해갖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면역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제가 여러 경로에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뇌가 면역 이상으로 퇴행하는 질환이란 말에 점점 망가져 나가는 질환이야. 그걸 갖다 고쳐내는 게 무조건 기본이 돼야 돼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면역적으로 안정된 자폐는 이 프로그램만 잘 들어가면 호전이 돼요. 네? 면역적으로 안정된 애들은 아주 우연스럽게 뭐 한약을 먹었는데 좋았다든지, 우연스럽게 어떻게 식이요법을 했는데 좋았다든지, 자기한테 독특한 경험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부모들은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얘기를 해보면 알거든. 예? 면역적으로 안정된 자폐는 호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면역 개선에 우연을 기대하지 마라. 자폐를 좋게 하는 그거 되게 많은데, 자, 보세요. 자연 치료율이 10%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10%의 애들은 우연히 면역 개선을 시키는 뭔가가 결합이 됐던 애들이에요. 자폐를 치료한다는 다양한 대체 의학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효과, 뭐 당질 제한 다이어트,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다이어트 각종 효과는 효과를 내는 거 보면 20, 30% 정도예요. 80, 90% 있어요. 20, 30%예요. 영양제별 유효성 내는 가용제도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10%에서 20% 내에요. 그러면 확률이 몇개안 되거든. 예?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 20%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치료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개를 해보고 한두 달 내에 평가를 해보고 다음을 안 되면 다음 걸 시도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된 트라이를 하고 안 되면 포기를 하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면 그때 내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연을 기대하지 말고 계속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된 시도를 해서 내 아이한테 효과 있는 걸 찾게 되면 그게 필연을 찾아낸 거래요. 면역 치료에서 내 아이한테 맞는 필연적 치료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완전히 증명된 면역 치료는 현재 없어요. 제가 답답한 게 이거죠. 저한테 와서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굉장히 제 사실 의사분들도 저한테 치료받으러 많이 몇분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 저한테 검증된 게 없잖아요. 물어요. 이게 검증된 거 아직 없어요. 검증되는데 어떻게 1, 2년에 걸리게 사겠어요. 여러분, 검증된 치료법이라는 거 10년, 20년 걸려요. 제가 지금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검증의 첫 스타트 과정이에요, 이거. 예. 굉장히 규모 있게 논문을 하고 있죠. 이거 논문 해갖고 결과가 나오는데 한 4, 5년은 걸릴 거예요. 그때 되면 1차 검증이 되는 거겠죠. 예? 여러분, 검증되면 그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를 더 키워서 해야 되고, 키워서 해야 되고. 아마 저 죽도록 제가 하고자 하는 검증 프로그램이 끝날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완전히 증명된 면역 치료 없어요. 그래, 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증된 게 없으니까 포기하고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믿음을 하시고, 기대할 게 조금 있으면 하시고, 저한테 지금 검증 말고 피곤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치료가 필요한 건 현재잖아요. 현재 검증된 프로그램 없어요. 예? 일부 효과가 유효성이 있다라고 보고된 일부만 있는 거예요. 검증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여러분의 애들 다 늙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지금 선택해야 돼요.
자, 어떻게 누가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지금 줄수 없단 말이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도는 여러 가지 막 잡설들, 악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시행해서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유효성이 10%, 20%라는 걸 트라이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한테 이런 거죠. 10%, 20%라는 건 우연적인 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아이한테 효과 있으면 그거 필연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 믿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근거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러면 여러분 시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에? 의학적 미래가 아니야. 검증을 의무는 의사들한테 있는 거지. 에? 여러분들은 지금 치료를 위해서 당장 노력해야 될 시급성만 있는 거예요. 에? 예, 제 치료는 모두를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매우 높은 유효성을 보이는 건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 치료가 싫으면 여러분 다른 다이어트라도 하셔야 돼요. 영양요법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동종요법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다른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안 되면 저를 이용해 보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이 조건 세 가지 있잖아요. 조언 세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를 미래를 정상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가늠해 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조언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